예, 드디어 오창석 평론가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예 자신의 잘못을 급히 사죄하면서 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오창석의 부산통신 지금 연결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창석입니다. 예,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월요일 스케줄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예. 잠깐 시간이 있어서 잠들었어요. 아, 그런 것 같지가 않고 누군가를 네. 부랴부랴 보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전혀 그렇지. 그런 행복한 상황이었다면 예. 지금 이 시간도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창석 평론가를 그 부산통신의 지킴이로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자, 이주환 의원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이 JTBC의 단독 특종 보도인데 네. 송정해수욕장 여기 꽤 괜찮은 곳이죠? 좀 송정해수욕장 얼마나 괜찮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송정해수욕장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해운대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운대해수욕장은 부산 시민들은 해수욕을 즐기러 가진 않아요. 왜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러 가고 우리는 네. 그냥 구경하러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부산 사람들은 어떤 해수욕장을 조용히 즐기느냐? 예. 해운대에서 차를 타고 예. 청사포를 타나 따라서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송정해수욕장이 나옵니다. 거기가 참 아늑하고 그리고 네. 풍광이 비교적 많이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옛날 풍광이. 그렇죠? 네.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예. 여기는 부산 시민들이 가서 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서핑을 하러 벌써부터 지금 와서 서핑을 즐기고 있어요. 그만큼 조용한 해수욕장이에요. 아니, 내가 여기를 아들 데리고 가봤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 좋아요. 아들 데리고 가봤다고. 부산에 갔을 때 네. 송정을 가봤어. 거기 앞에 꽤 괜찮은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진짜 맞아요. 가족 단위로 즐기러 오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서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퍼들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즐기는 곳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가족끼리 즐기는 곳은 정말 오붓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송정인데 네. 그런데 이 송정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사실은 조금 헷갈렸어요. 그게 봤더니 이 해안 순환도로가 끊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끊어놓은 장본인이 네. 이주환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부산 시민들도 거의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떤 땅에 땅이 버려져 있거나 또는 땅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알박기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에 개발이 될 줄 알고 자기만 안 팔고 있다가 값을 아주 높게 받아서 어허. 가격을 띄워서 이제 보상을 받거나 예. 또는 아예 본인 건물을 넣어서 그 가격의 가치를 굉장히 띄우는 일들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송정해수욕장을 들어가려면은 해운대에서 그 해운대 가기 전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장산 터널이 있고요. 이 터널 지나면 바로 송정인데 예. 오른쪽으로 차도를 타고 들어가면은 쭉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있고 마지막에 예. 해안가다 보니까 예쁜 카페들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뭐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야, 특정 상호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 우리가 저 협찬을 받기 전에는 불러주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 예. 모 카페들이 있어요. 예, 모 카페들. 이 카페 예. 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예. 바로 바다가 보이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이 순환도로인데 예. 그 앞길을 막아놨어요. 아하. 그래서 그 길을 따라다가 보면은 중앙선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중앙선이 사라져. 사람들이 예, 네, 사람들이 여기는 아 그냥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순환도로 지역 구간이라고 이정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그런데 거기 앞이 왜 막혀 있냐? 그 앞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곳은 예.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말 뭐 선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자신의 고집이나 뭐 전통 때문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 이주환 의원이 흔히 말하는 이주환 의원 일가가 예. 그 지역의 딸과 땅과 예. 개발 요건들을 다 알고 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땅을. 땅을 중요한 건 뭐냐면 터는 골라놨더라고. 순환도로라는 것이 나왔을 때 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은 대의를 위해서 부산시에 매각을 했어요. 자기 피 같은 땅을 내놨구나. 그렇죠. 어쨌든 보상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내놨잖아요. 공공 수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매각을 안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주환 의원의 일가였어요. 아하, 공교로울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주환 의원이
그게 어머니 땅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정이 되는데 예. 내가 몰랐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예. 이 이주환 의원의 일가가 사실상 모두 건설업계와 연관이 있고요. 예. 그 땅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 허남식 시장입니다. 예, 예. 허남식 시장 재임 시절에 이주환 국회의원이 시의원인 당시에 예정, 그 시민 질의하는 게 나와요. 어허.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네. 무슨 질의를 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발 제한이 있는 곳에 예. 땅을 풀어주고 시가 매입을 할 경우에 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 하나. 그거 하나야? 두 번째. 어. 네. 어. 하나. 두 번째. 보상을 해줄 때 예.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 그 땅값을 제대로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아라라고 시장한테 얘기하는 질의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씨. 세 번째. 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자신의 땅을 내놓으니까 예.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인 단독 발언, 단독 발언도 해요. 단독 발언도 또 하고 질의도 하고 단독 발언도 또 하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본인 땅이 없었으면은 부산 시민의 어떤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걸 인정하고 멋진 시위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 땅이었어. 그러면 이게 돌아서 보면은 야. 나와 우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부산시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 예산을 부산시장이 책임지고 정부에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예. 이 얘기합니다. 내 걸 파는 거니까. 지금 이게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좀 역사를 좀 설명해드리면 예. 송정은 해운대구 소속입니다. 예.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지금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인 이주환 지역구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꽤 떨어져 있네 부산에서는. 꽤 멀어요. 그러니까 본인 예. 지역구로부터 꽤 먼 지역에 땅까지 사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까지 한 정도면 예.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이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서구 암남동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도 지금 49층짜리 빌딩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부산 KBS가 네. 대서 특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서구 암남동은 송도 해수욕장인데 예. 뭔가 송정해수욕장이랑 가까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송정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은 정반대에 있어요. 거의 1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역시나 본인 지역구인 연제구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산시의원은요. 예. 부산시의 모든 개발과 부산시의 모든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 이게 반대로 해보니까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에 관련이 되어 있고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지역의 땅까지 매입을 해서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고로 부산시의 그 이주환 국회의원은 예.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도 건설사를 운영하시는데 전복민 의원하고 똑같네. 똑같죠. 부산시에서 예.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주 가셨나요? 저는 자주는 못 갔지만 이게 이주환 의원의 네. 아버지 소유입니다. 네. 그 아라비안 나이트로 돈을 버셨군요. 부산 연제구의 가장 큰 예식장 웨딩홀 있죠? 예. 이주환 의원 겁니다. 웨딩홀이 이주환 의원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연제구에는 큰 터를 잡고 있는 게 맞아요, 이주환 의원. 거기도 근데 사실은 연제구뿐만이 아니라 예. 서구 해운대구까지 발을 뻗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제구에서도 사실은 부동산을 미리 잡아서 그걸로 큰 돈을 벌고 야, 요거 괜찮네. 네. 그러면서 다른 구의 요지를 갖다가 잡았는데 그 요지를 잡을 때쯤에 가지고 자기가 시의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트를 운영하고 웨딩홀을 운영하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사기업 운영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흔히 말하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예, 이걸 제한을 풀어달라고 본인 스스로가 부산시의회에 들어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되지 않아요. 이해충돌이죠? 그렇죠. 송정도 송도도 만약에 제한구역 같은 것이 걸려 있지 않으면 개인 소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걸려 있는데 풀어달라는 행위를 본인 스스로가 했고 실제로 풀려나는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도 모든 지역의 강변 아파트가 비싸죠. 강 보인다는 이유로. 그렇죠.
송정해수욕장 거기에도 순환도를 만들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풀어주려면 그 지역을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있다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송도해수욕장은 그동안 아예 제한이 있어서 개발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전동민 의원 건설사 개입돼 있죠. 예. 이주환 의원도 개입돼 있죠. 예. 근데 이게 풀려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 이거 뭐야? 자기 땅 풀어 주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러니까 아 이게 일당이 다 해먹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부산시의회도 장악하고 구청도 장악하고 시장도 그쪽 땅이었으니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틀 전인가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전봉민 의원이 부산 수영구 현재는 무소속 의원인데 예. 그전에 삼선 의원 했었던 게 유재중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 의원이 나 정치 안 해도 되니까 전봉민이한테 공천 줘 이렇게 얘기한 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유재중 의원의 아들도 아니고 전봉민. 예. 왜 그랬을까? 근데 전봉민 의원은 재산이 한 900억 정도가 돼요. 예.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 그냥 정말 선심성, 정말 전봉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추천을 했을까? 전봉민... 아니면 또 다른 커넥션은 없었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전봉민... 또 하나 전봉민 의원 아버지가 MBC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죠. 3천. 맞아요. 3천만 원. 그러면은 유재중 의원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유재중 의원에게 후원금 등등을 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형준 의원한테도 후원금 준 게 확인됐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네. 후원금을 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커넥션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잠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 그 JTBC의 보도에 의해서 나온 땅입니다. 여기서 네. 지금 순환도로가 이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209m밖에 여기,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 그 사진 보시면 순환도로 예. 글자 있고 위쪽에 초록색 부분 있죠? 예. 위쪽에 초록색 부분이 흔히 말하는 카페가 즐비한 곳이에요. 예. 저기까지 차를 몰고 가면 중앙선이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사실은 급사라기 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저 땅을 내놨다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다 동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 송정 전체의 발전상 차량이 훨씬 더 진입하기 좋게 만들면 송정에 있는 지역 상인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209m밖에 안 되는 물론 땅값은 전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예.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요거 자료 화면 보여드릴게. 지금 이 의원 일가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어? 이 일가 땅이. 자, 이 상태에서 이 일가 땅이 다 그렇고 몇 년 저 의원 일가 땅의 맨 왼쪽에 보시면은 뭐 건물 같은 게 또 하얀 색깔로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거기는 다 또 카페촌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아, 여기 완전히 진짜 여기에 만약에 호텔 같은 게 뭐 한 뭐 20층짜리 정도로 호텔이 들어서면 그냥 대박이겠네. 저기는요. 예. 제가 생각에는 앞에 없기 때문에 예. 5층짜리만 지어도 대박이에요. 9층짜리만 지어도 대박. 네, 그리고 물론 뒤에 있는 건물들은 많이 가려지겠지만 그렇죠. 저는 만약에 전봉민 이주환 의원이 예.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다 다른 송정 시민들은 예. 송정 주민들은 다 희생을 하고 정부와 부산시와 협조를 해줬는데 전혀 해주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규제도 못 풀린다는 것은 규제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를 파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JTBC가 이걸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공공의 순환도로가 다른 데 다 만들어놨는데 이 이주환이가 계속 땅을 갖다 안 팔아서 네. 공사가 무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대가 도로 부지로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 그게 풀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산 게 98년도래요. 98년도하고 2001년인가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이 일대 땅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옛날서부터 갖고 있던 그런 땅도 아니고
막말로 여기 개발되니까 그거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땅값도 네. 평당 600만 원이 안 됐대요. 지금 평당 3천 넘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저평 평형수를 따져보면은 제 생각에는 곧바로 전동민 의원급을 갈 수 있는 몇백억대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도 건물이 거의 만약에 100억대 가까운 경우. 자산가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한 자산만 38억인가 40억인가 됐어요. 그건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순환도로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순환도로와 순환도로 사이 있죠? 예. 저기 사이에 그 달맞이 철길이라고 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까맣게 보이는 저게 철길이에요. 미포 철길이라고. 예. 해운대 달맞이 고개쯤부터 출발해서 송정까지 이어집니다. 아, 맞아, 맞아. 여러분, 금사라기 땅이죠. 해운대에서 달맞이 고개 보면 달맞이 고개부터 해변을 보면서 관광을 송정까지 올 수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리조트가 들어선다. 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 그 철도가 리조트 앞에 딱 주차라기보다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겠네?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저희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네. 도로에다 수용되는 것만 해도 땅값을 챙기는 거니까 나와가지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더 돈이 되겠는데 그리고 뭉개고 있었던 거야. 본인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도로가 수용된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돈을 얼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송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 공개된 자료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과 관련해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엄마 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엄마 땅이니까. 아, 엄마 땅도 어쨌든 본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시의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공간이 어디냐면 이 여기까지가 이제 JTBC 보도였고 이제 부산 KBS 부산 그 암남동 보도 보세요. 네. 저 또 난개발 특혜 우려 이러면서 제목을 달고 암남동 일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 지역 건설 업체가 49층 건물 두 개의 건축 심의를 신청해 놨는데 지구 단위 그 시행 지침을 보면 절대로 49층이 못 들어온다고 저희 이렇게 표 안에 써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뒤에 한 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 심의위원회에 옛날에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장인 집어넣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뉴얼 같이 그들에게 도나 봐요. 아, 구역을 풀고 외부 심의위원회를 두면은 뭐 제3자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단 형태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 가족, 그 전복민 의원은 너무 나이브하게 장인을 잡아넣어서 했지만 이주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보세요. 자기 장인은 아니지만 외부 위원들을 사전 포섭할 수가 있죠. 은사를 포섭할 수도 있고 뭐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의회는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지역구 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아하. 그 전까지는 비례대표 시의원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부산시의회 부산시의원은 43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 한 명 있었다고? 2018년 전까지는 비례대표, 그것도 지역구 아니고 비례대표 한 명 있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뭐 98년부터 송정 땅을 샀는데 그랬다고 칩시다. 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은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부산시의회 의장을 하고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터졌다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진입하니까 이게 하나하나 터뜨려지는 거예요. 왜? 부산시의원이 보기에는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왜 개발 안 돼? 땅주인 누구냐? 찾아보니까 이주환이고 전동민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역구도 타파가 필요한 거고 힘든 거예요. 저는 2018년에
사상 첫 선출직 민주당 구청장이 탄생했을 때도 기뻤고 예. 첫 시의원이 탄생했을 때도 기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갈이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붐이 불고 민주당 붐이 안 불어서 똑같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했잖아요. 저 돈의 땅값 보상은 다 국민의 혈세를 짜내서 전복민 의원 주머니로 가고 이주환 의원 일가 주머니로 가는 거였어요. 이게 시의회 세력 교체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 2021년 아닙니까? 네. 3년 만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 사업을 진척하려다 보니까 곳곳에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또 얼마나 시장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밑에서 복마전을 펼쳤을까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산 시의회 시의원들과도 친분이 몇 분 있는데 통화를 해보면 부산 시의회에서는 서구 암남동권을 질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언론이 하나만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파보니까 송정도 나온 거예요. 아하. 무슨 말이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정은 그냥 땅만 매입해 놓은 거잖아요. 송도는 아파트 건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축 건설 회사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어느 곳에는 이미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아, 지금 좀 참담해요. 23년 동안 사실상 시장,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를 전부 한 당이 독점하고 있어서 부산이 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사실 정말 기억하셔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세상에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가덕도 공항 안 만들고 어 그리고 해저 터널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일본에 퍼주려고 하고 이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 이익들이 일본으로 가던 아니면 대구로 가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응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아유 부산통신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제발 네. 좀 전화 좀 받으세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예.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저 다음 주에도 한번 화요일 날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저기 그 이렇게 선거에 그 아주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들을 부산의 생생한 얘기로 좀 길어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막 여기 되게 재밌네요. 예, 자막 재밌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